경기지역에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경기도는 일찌감치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풍수의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기상청에 따르면 오랜 단시간에 국지성 호우가 기습적으로 파고 지나가는 짧고 굵은 장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가 올 때는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 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고, 침수나 산사태 등이 발생하면 고지대 등 안전한 곳으로 재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 점검을 위한 외출은 금물입니다. 경기도와 각 시군들은 재위험 지역과 인명피해 우려 지역, 상습 침수 지역, 대형 공사장 등 위험 유형별로 취약지를 구분해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산이 맞닿아 있고 지해가 낮은 탓에 침수 우려 지역인 파주의 문산은 분당 최대 900톤의 물을 퍼낼 수 있는 배수 펌프와 집중호우 시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해 도로에 자동 차단기까지 설치됐습니다.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라는 4단계가 있는데 먼저 예방하고 대비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를 더 촘촘히 하기 위해 올해부터 풍수의 안전지킴이를 운영 중입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을 재난관리 업무 보조인으로 채용했는데요. 평상시에는 수문 점검과 배수로 정비, 순찰 등을 맡고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현장 출동과 안전조치를 담당하게 됩니다. 파주와 용인, 평택 등 도내 6개 시에 78명이 시범 배치됐습니다. 장마가 끝날 때까지 큰 사고 없이 인명피해, 재산피해 없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제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최대한 발휘를 해서 경기도의 올해 수해 대책 목표는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 재난 예경보 시설을 확충하고 경기도 풍수의 안전지킴이 시범 사업을 실시, 둔치 주차장 및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재난을 당했을 때는 가까운 소방서나 아니면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재빠르게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